극한으로 공부를 하라고 시키는 게 대학교 중간고사 정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, 그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. 그럼 100m 달리기니까. 무슨 뭐 공부 뭐 16시간 한다니, 네, 다 개소리죠. 16시간 하지도 못하지만 할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악효과가 있는 게또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16시간이라도 앉아 있어야 그나마 성공 8시간이라도 한다. 그렇게 하면요, 자기 스스로 집중을 안 하게 돼요. 그냥 이 시간이 기니까.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휴식을 방해해요. 휴식이라는 것은 밥이랑 같은 거예요. 공부를 운동으로 치냐면은 운동을 하기 먹는 밥 같은 거예요. 휴식을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. 이런 방법이 사람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늘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죠. 그럼 자기는 자기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늘 이제 뭔가 성과는 잘안 나는.